안녕하세요. 유튜버 민가든입니다. 오늘은 아이돌 따라잡기 로드샵 제품을 활용한 소녀스러운 아이린 메이크업을 가지고 왔어요. 특히 학생분들이 하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럼 만나러 갈까요? 피부 트러블 자국이 많이 생겨 깨끗한 피부 표현을 위한 베이스 메이크업은 따로 준비해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패스. 이거는 미니박스에서 나온 쉐딩 팔레트예요. 이렇게 보면 세 가지 컬러가 들어가 있어서 쓰기 되게 편하더라고요. 아이린 아이브로우 같은 경우는 좀 밝은 브라운 색깔이더라고요. 그리고 각을 살리거나 눈썹이 너무 얇지도 않아요.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톤을 맞춘 눈썹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할게요. 컨투어링 팔레트를 구입하시잖아요. 되게 멀티로 사용할 수 있어서 저는 팔레트로 구입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가 일단 이렇게 아이브로우 톤을 맞추는 데는 사용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 메이크업 전에 전체적으로 눈에다 음영을 깔 때도 사용하시기 되게 좋아요. 다음에 이렇게 아이브로우 펜슬로 이제 모양 정리를 해줄게요. 이거 계속 쓰고 있는데 슈에무라 아이브로우 저렴이인 건데요, 되게 좋아요. 오래 쓸 것 같고 흔하게 되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발색도 되게 잘 올라와요. 이렇게 맞춰주신 뒤 이제 밝은 브로우를 완성하기 위해서 브로우 카라를 해줄게요. 제가 샵에서 메이크업을 자주 봤는데 그때마다 느꼈던 게 아이브로우 메이크업을 제일 오래 하는 것 같아요. 별로 신경 안 쓸 것 같은데 항상 아이브로우를 정말 제품도 여러 가지 쓰시고 시간을 많이 할애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브로우 타입을 되게 그냥 자연스러운 브라운 썼어요. 이거는 약간 밝은 느낌보다 되게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잖아요. 여기에 좀 더 밝은 컬러의 브로우 카라를 사용해서 조금 밝은 톤을 맞춰줄게요. 사실 이렇게 밝은 브로우 카라는 쓸 일이 별로 없어요. 진짜 머리가 밝지 않으니까. 근데 또 브로우 카라를 밝게 해주시면 얼굴이 화사해 보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저렴이를 사용한 메이크업을 보여드리려고 섀도우를 모아봤어요. 이번에 이니스프리에 섀도우 되게 많이 나와보신 거 아시죠? 쉬머 타입도 있고 매트 타입도 있고 글리터 라인도 있는데 지금 저는 여러 가지 컬러를 믹스해서 아이린 메이크업에 맞는 컬러를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토니모리 제품인데 매트한 타입이에요. 되게 핑크핑크 도는 계열로 이번에 준비를 해봤어요. 이니스프리 트렌디한 컬러 토슈즈 리본을 전체적으로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아이린 메이크업을 보시면 약간 눈가가 전체적으로 핑크빛과 약간 밝은 톤이 돌더라고요. 그래서 밝은 핑크 컬러로 베이스를 깔아주신 뒤에 토니모리 페일 핑크 컬러를 사용해서 눈 부분에 핑크 느낌을 더 줄게요. 전체적으로 되게 핑크핑크한 느낌이 돌죠? 달콤 꿀 자모 이니스프리 섀도우를 쌍꺼풀 라인을 따라서 눈동자 위까지 토니모리 섀도우 붉은 핑크 컬러인데요. 처음에 정말 이렇게 핑크인 컬러를 어디다 사용하지 했는데 이번 메이크업을 쓸 수 있었어요. 이 눈꼬리 쪽에 이니스프리 글리터 별빛 붙어주는 거리를 사용해서 눈 밑 애교살에 펄을 줄게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이번에 이니스프리 섀도우는 글리터 라인이 잘 나오긴 했는데 쉬머 라인이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아까 썼던 페일 핑크를 사용해서 눈두덩이 가운데에 뭔가 볼륨감을 줄게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다 저렴이로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만은 저렴이가 대체할 저렴이가 없더라고요. 메이크업 포에버 스타 파우더 핑크 컬러를 사용해서 눈 및 애교살에 반짝임을 줄게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포인트가 있어요. 아이브로우 섀도우 브러쉬를 사용해서 눈꼬리 끝에 삼각을 만들어줄 건데요.
미니스프리 쉬머 별빛 사자다리를 사용해서 먼저 약간 베이스를 깔아줄 거예요. 이거는 조금 노란기가 돋는 골드 브라운이에요. 달빛 비치는 오솔길 쉬머 섀도우를 사용할게요. 이런 컬러예요. 아이라인은 눈 모양을 따라 일자로 얇게 빼주세요. 눈꼬리를 당겨 그리면 라인을 예쁘게 뺄 수 있어요. 뷰러를 팔목을 꺾어서 찝은 후 작은 마스카라로 한 올 한 올 칠해주세요. 이렇게 해도 참 깔끔하죠? 아리따운 속눈썹인데 제가 이거를 반으로 잘라서 쓰고 있다고 예전에 말씀드렸었어요. 이게 자연스러운 타입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아이돌 메이크업이니까 아래 속눈썹을 붙여줄 거예요. 투명 타임 브라운 5mm짜리 아이돌 래쉬 5호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속눈썹 붙였는데 되게 정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이럴 때는 이렇게 속눈썹까지 붙여주시면 아이메이크업은 끝이 났어요. 아이리는 되게 핑크빛 볼이 이렇게 중앙 쪽에 있어요. 그거를 표현해주기 위해서 미샤 블러셔를 사용할게요. 약간 쿨한 느낌이 도는 컬러예요. 약간 아이린이 거의 쿨톤 핑크를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핑크빛 집을 고르게 되었어요. 핑크립 가장 비슷한 거를 찾으려고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코드이 핑크립 제품이에요. 여기 위에는 글로스 타입이 되어 있고 밑에는 이렇게 스펀지 팁이 달려있어서 그라데이션 하기가 좋아요. 입술 안쪽에 핑크가 되게 진하고 이렇게 점점 그라데이션 되는 모습이에요. 입술을 되게 지속시키기 위해서 꼭 사용하고 있어요. 안나수이 립 탑코트예요. 이거를 발라주고 안 발라주고가 되게 큰 차이가 나더라고요. 근데 사용했을 때 처음에는 되게 맑은 유리광이 나서 예쁘거든요? 그리고 마무리로 이제 얼굴 윤곽만 잡아주고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메이크업을 마쳤는데요. 사실 요즘에 덤덤을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 메이크업보다는 저는 전에 나왔던 메이크업이 더 훨씬 예뻤던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해봤어요. 특히 요즘 니트가 잘 어울리는 날이었잖아요. 니트에 되게 사랑스러운 느낌이 나서 학생분들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 요청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